이곳은 떤딘 성당입니다. 그리고 외벽이 핑크색으로 칠해져서 핑크 성당이라고 합니다. 그냥 더 저 안쪽에는 못 들어가 봐요. No entry. 핑크 성당입니다. 핑크 성당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안쪽에도 있는데 안쪽에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. 이것이 떤딘 성당, 예, 핑크 성당입니다. 아, 성당 내부에도 못 들어가게 문이 닫혀져 있네요. 건물 외벽만 볼 수 있게 해놨어요. 네. 건물 안쪽에는 못 들어갑니다. 여 앞에만 쬐깐 볼 수 있네. 아깝네. 달랏은 성당 안에도 그리고 저 뒤에도 공원까지 싹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입구 쪽에만 볼 수 있겠나. 입구 쪽에만. 저런. 안에는 못 들어가네요. No entry. 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아요. 성당 이 오른쪽에는 아베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. 예. 여기는 야트어라고 되어 있지만 성당입니다. 성당. 그리고 저기야 입구 쪽에를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요 정문 앞에만 관광객은 볼 수 있습니다. 여란 여란. 그리고 성당 내부에도 못 들어갑니다. 떤딘 성당입니다. 떤딘 성당. 네. 성당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.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. 아마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. 저기가 정문이고요. 들어오는 데는 뭐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요 앞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. 요 앞에까지만. 이 안쪽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. 예수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본당인데 이 안쪽으로 본당 내부도 못 보고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닫아놨습니다. 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는 그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렇게 닫아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정문 왼쪽에는 예수 그 성당 관련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. 떤딘 핑크 성당이고요. 네, 외벽이 핑크색으로 보통 베트남은 많이 칠하고 있더라고요. 관광지이다 보면은. 자, 그리고 정문 왼쪽에는 성당 관련 기념품들을 팔고 있고요. 다음에는 이제 저 뒤에도 성당이 있는데 이 안쪽에는 이제 no entry,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가운데가 본당이 있습니다. 본당. 여기도 정문 안에는 내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. 이 입구 문에서만 사진을 찍고 가야 합니다. 네, 아쉽네요. 떤딘 성당, 핑크 성당으로 알려진 호치민에 있는 떤딘 성당입니다. 저 뒤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뒤에는 가지 못합니다. 여 정문 앞에만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. 제일 안쪽에도 들어가지 못해요.